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러 가세요. 안녕 여러분, 꿈꾸는 그니엘입니다. 우아한 유령 편곡 영상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네요. 오늘은 그래서 오랜만인 만큼 여러분들께 특별히 더 도움이 될 만한 오르간 강의 영상 6편 오르간 즉흥 연주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편곡집인 신작 뉴 오르간 연주곡집을 예시로 들어 진행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4398 서스펜션을 활용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서스펜션은 말 그대로 화성에서의 계류음을 의미하는데요. 화성의 소프라노 음이 베이스 음으로부터 3음일 경우 알토 음을 베이스로부터 9음 올라간 도로 바꿔주고 원래의 화성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프라노 음이 베이스와 같은 음이거나 베이스로부터 5음인 경우에는 같은 원리로 4-3 서스펜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스펜션을 사용한 것을 연주곡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아멘 종지 만들기. 제목을 아멘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멘 부분에서만 적용될 것 같은데 절대로 아닙니다. 보통 찬송가에서의 아멘 화성 진행을 생각해보면 4도에서 1도로의 진행이 대부분인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때 4도 원 화음에 3음에만 플랫을 붙여주어도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예시를 아멘으로 들었지만 이 방법은 4도에서 1도로 화성이 진행된다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1도에서 4도로 진행하는 화성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 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첫 번째 단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부분에서 1도 4도로의 진행이 보이시죠? 이 부분은 1도 화음에 4음의 증음정을 사용해서 살짝 화성을 변형시켜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증음정이란 화성의 5음에 샵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여기서 주의해야 하실 점은 물론 죄짐 맡은 우에서 증음정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증음정이라는 것은 가능한 빠르게 경과음처럼 지나치는 것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우보다는 리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주 부분 푸가 주제로 연주하기. 이건 연주곡집에 다 찬양하여라라는 곡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복잡하지만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우선 테너 성부에서 왼손으로 메인 멜로디의 소프라노 음을 연주하고 그에 이어서 5도 위로 올린 메인 멜로디 음을 오른손으로 연주해줍니다. 전주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원 조성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단을 연주해주면 푸가 주제 전주가 뚝딱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이 방법은 새 찬송가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 꼭 시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조하기 전 연결구 만들어주기입니다. 가끔 반주를 할 때
플랫인 곡에서 샵인 곡으로나 반대로 전조를 해서 이어붙여야 할 때나 방키를 올려서 반주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도 유용한 방법인데 이 방법 또한 너무너무 간단하답니다. 연주곡집에 십자가로 가까이를 예로 들어보면 이 악보에서는 한 키를 올렸지만 방키를 올린다는 조건으로 곡의 마지막 화음 베이스에서 한음 아래를 페달로 연주해주고 또 다시 한음 아래에서 세븐 코드를 함께 연주해주면 자연스러운 전조 연결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말로만 설명하려면 매우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직접 연주를 해본다면 몇 번만 연습해보셔도 자유로운 전조가 가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오르간 즉흥 연주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 외에도 다양한 편곡 방법들이 있고 앞에 방법들은 매우 기초적인 방법들이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오르간 즉흥 연주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해서 직접 연주해 볼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눈에 띄게 되는 것이니 제가 말씀드린 찬송가 외에도 다른 찬송가 곡도 직접 찾아서 적용해 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Thank you.